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밴드랜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. 여기 밴드랜드는요, 오케이. 저렇게 쏘기 전에도 미리 때릴 수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. 한 다음에, 감옥 열고, 자, 여기가 끝이 아니죠. PC버전은 여기가 끝이에요. 근데 그리고 여긴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은 여기가 또 있어요. 여기부터 뭐가 있는데, 여기 원래 내가 알기로 저기 뭐 있어. 잠깐만, 한번 일로 가볼게요. 저기 뭐가 있죠? 뭐가 달려있는데,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거든? 저기 갔다 와야 돼요. 갔다 와야 되는 건데, 뭐 없네. 갔다 오지 뭐. 메롱. 배짱이 그냥 스킵하고 타고. 기다리세요. 하면 네, 그냥 여기에요. 똑같아. 한 다음에 여기서, 그치, 아, 이 길이었어 하면 감옥이 생겨있죠? 저기 뭐도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, 뭐가 생기죠? 뭐가 생기면 항상 보는 게 좋아요. 뭐가 숨겨져 있어, 이 레이맨 세계는. 오케이. 항상 뭐가 숨겨져 있는. 헐.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 올라갈게요. 뭐가 있는데 아마 올라가는 게 따로 있을 거예요. 역시. 그리고 내가 알기로 뭐가 히든이 있거든요. 오, 역시 뭐가 히든이 있었어. 계속 뭐가 히든이 나오죠? 여기가
여기는 뭐가 더 없어요? 여기 뭐가 더 있진 않지? 진짜 엄청난 히든. 뭐 더 있기만 해봐. 여기 너무 길어. 그 다음에 그래 뭐가 있을 것 같았어. 여기는요? 이렇게 공격할 때 때려야 돼요. 감옥에 있죠. 여기는 점프를 한 다음에 이 헬리콥터라고 있으면 얘가 움직이는 그 풀타임이 있어요. 위에 뭐가 있지? 오케이. 여기죠? 네. 그리고 사실 여기는요 그거 해봤어요. 그 아 이거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. 하면 오케이.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. 사실 여기는 지금 방송 때 돌려본다고 그 한번 테스트 참아서 한 적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아는 거지. 그리고 여기 로켓은 네 시간 제한이 있어요. 시간 제한이 있는 로켓이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고. 그리고 방향 전환이 좀 어려운 편이죠. 사진 찍어놓고. 어쨌든 지금 모든 거를 다 가보는 중이라서 쭉 내려가면 얘는 그 때리는 중간에도 그 뭐냐 그거 할 수 있어요. 때리는 중간에도 그 무엇이냐 때리는 그 망치 쏘는 중간에도 때릴 수 있어.
역시 시간 제한. 그리고 여기는 좋은 점이 이 몹을 때려놓고 나면요 그 다시 안 생기는 게 좋아. 맞아, 업적 시스템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저 위에 뭐 있는 것 같은데? 몰라, 일단 내려가 볼게요. 에이, 다시 올라가야 되네? 그냥 한번 다가보는 거라서 지금은. 아, 평생 컨텐츠 가능해요? 그리고 여기는 그거 안 돼요. 원래 한 이쯤 가서 그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없어. 저기 뭐 없죠? 어이씨, 쟤 어떻게 넘어갈 방법이 없어. 하여간 뭐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. 기억하고. 하여간 뭐가 있는데 요 근처에. 쟤 뭐야.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? 한번 잠깐만 내려가 볼게요. 쟤 따라 내려온다? 근데 오, 여기 역시 뭐가 있었어. 그쵸? 엄청 잘하는 사람들. 근데 사실 여러분, 저는 그거를 해봤잖아요. 맥스 퍼센트를 해봤잖아요. 설마 안 가볼 때가 있겠어? 자, 한번 가볼게요. 여기도 그리고 여기 헬리콥터가 좋은 점은요, 이렇게 중간에 헬기를 취소하고도 다시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중간에 점프 속도를 그 하강 속도를 막 자유롭게 이렇게 빨리 내려가다 이럴 때는 다시 이럴 수 있어요. 이거는 좋은 것 같아. 중간에 하강 속도를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. 그건 좋은 것 같아요. 자, 여기는 네, 저거 아직 능력치 없어서 못 가요. 결국 나중에 다시 오게끔 만드는 것 같아 이거는. 뭐 없죠? 올라가고 에이씨. 그리고 여기는 스피드락이 안 돼. 일단 찍어놓고 여기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. 여기 있어. 원래 여기 마법사 있던 데죠? 오, 이건 빨리 되네.
그쵸, 이게 볼륨이 엄청 크지. 여긴 뭐 없죠? 올라가야지. 저거 지나가고 할게요.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뭐가 있는 것 같은데. 잠깐 요 밑으로 가보고 하면 요 밑에 뭐 없죠? 다시 위에 갔다 와야지. 에이씨. 어? 위에 뭐가 있네? 이따가 다시 뭐가 또 와야 된다는 뜻이겠죠? 역시 스피드락 이런 건 없어서 조금 뭔가 아쉽다. 안 맞아. 원래 여기 중간에 스테이지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죠. 그 미스터 섹스 그 판으로 넘어갔죠. 아 이거 보스전. 이게 번개 쏘고 나면 그 번개 쏘고 나면 저게 같이 나가요. 때리면 때린 직후엔 번개가 같이 나와. 또 이러면 번개가 같이 쏴지죠. 이 쿨타임은 또 안 돼. 이씨, 땅까지 흔들려. 힘들어. 위험하죠? 됐다. 테스트할 때는 이거 몇 번 죽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한 번에 됐어요. 근데 솔직히 모스키토는 한 방에 못 끝냈어. 여기 뭐가 있는데? 생기죠? 일단 저거 먹고 오자. 아, 뭐 없죠? 잠깐만. 뭔가 진짜 뭔가 가볼 곳은 많아요. 여기 네, 저거는 어차피 지금 피가 풀피니까 안 먹을게요. 여기 헬리콥터로 날아갈 방법은 없나? 여긴 차라리 거기 헬리콥터로 날아가는 게 낫겠다.
한 다음에 여기서요. 여기는요. 이렇게 한 다음에 헬리콥터 날아가도 나타나네, 이들이. 대신에 여기는 좀 편하다. 맞아. 기존에 비해서 먹을 수 있는 건 많아졌어요. 아, 저기 아까 죽은 돼지? 그럼 끝내면 되네? 어? 뭐야, 아까 못 간 데 있었는데 못 간 데 있었는데 뭐 다 열었네? 뭐지? 다 열었네? 그러면 아이템샵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근데 엑스트라 라이프는 솔직히 필요가 없고 피도 지금은 굳이 없어도 되고 이거 꽉 채우는 것도 지금 없어도 되고 사실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요 이거 스킨은 그냥 본인은 꾸미고 싶은 거 그냥 꾸미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 락이 안 풀렸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봐요. 그 소닉에서 그 원래 그 전기 배리어가 주변에 링 다 끌어오잖아요.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1500. 그래서 저는 아직 안 사겠어요. 어차피 오늘은 지금 제가 이따가 축구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밴드랜드까지만 아마 오늘은 할 것 같아요. 오늘 방송은 오늘 어차피 여기서 알레그로가 그 가속이 잘 안 붙어. 숙이고 오케이. 저기 이따가 올라갈 수 있어요. 여기서 올라가서 아, 애초에 저 오늘 하루 안에 다 할 생각 없었어요. 오케이. 이쪽 다 먹었죠? 다시 돌아가서.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서. 아, 저기 못 올라가네. 저기 올라가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최대 스피드. 여기는 나중에 다시 와도 돼. 으씨. 저기 높이 못 올라가나? 괜히 봤어. 여기는 하나, 둘. 으이씨. 멀리서 잡으면 안 되겠구나, 여기는. 그리고, 여기로 내려가면. 아, 저기 못 올라가네. 근데 이게 그 정확한 지점. 거의 힘들지 않나요? 근데 저거는 네 어차피 뭐 감옥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갈게요. 그리고 여기는 솔직히 레이맨 1보다 이게 더 쉬운 것 같아, 이 플랫폼이. 됐죠? 여기도 히든이 있는데,
천천히. 일단 찍고. 사진 찍기는 좀 편해. 아이고. 여기서 저기를 넘어가면 되거든요. 네, 테스트한다고 업적은 이미 따놨었어요. 오케이. 오케이. 오. 됐다. 원래 여기 업적이 있었죠? 그리고 이제 일로 내려오지. 그 임파서블 점프 그 업적이 있는데 제가 테스트할 때 따버려가지고. 여기서 안 와. 여기서는 뭐 없죠? 왠지 뭐 매달리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. 여기는 생겼죠? 그리고 저 밑에는 네, 뭐 똑같아요. 맥스 퍼센트는 좀 조금 힘들긴 하다. 자, 여기도 뭐가 있는 것 같지? 어, 여기. 여기 뭐 있어요? 이렇게.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여기까지 가야지 생기죠? 그리고 네, 여기는 뭐 없고요. 약간 플레이스테이션 같아. 여기 스테이지는. 그리고 여기도 여기 가면 그냥 넘어가고. 그리고 여기는 그냥 궁금해서 해봤는데 네, 없어요. 그리고 요 밑에 여기는 없고 일단 찍고. 아, 여기 그거야. 여기 그
이렇게 레이맨 플러스에도 이런 스테이지가 있거든요. 이렇게 뛰면 히든 나오는 거. 자, 여기는요. 이러면 재밌는데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일일이 주먹으로 때릴 수 있는 게 재밌는 것 같아. 이렇게 달리면서도 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달리면서 쏠 수 있는 게 메리트예요. 그리고 아, 때리면서 희열을 느끼고 있어요. 다 때려잡고 가. 메롱. 하나 남았지? 다 때려잡고 가고 있어. 짜릿한 손맛을 느껴보는. 여기는요? 여기 그거 있죠? 여기서 기다렸다가 여기서는 달리기 쓰면 안 되죠? 아이고 괜찮아요, 찍어놨어.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다 하면서 가야 되지? 메롱. 아 맞다, 여기서 그거 있는데. 이렇게 이 같은 줄로 가면 네 이거 생기죠. 그러면 아 절로 올라가야 되는군. 이즈 그대로 가서 그치, 왜 감옥에 있었지. 근데 왜 감옥이 하나가 없지? 감옥이 왜 하나 남은 거 같지? 감옥이 하나 남은 거 같은데? 어디로 묶였지? 다른 건 다 열었는데 감옥이 어디가 하나 있지 않았나요? 아까 거기 못 간 데 있나? 뭐 빼먹은 데 있나? 뭐 나중에 그건 찾아서 다음 영상 때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. 자, 여기는 굳이 블루마운틴 뭐 먼저 할 필요는 없는 그런 데죠. 여기는 뭐
네, 여기 감옥 없고요. 되게 느리게 막 올라간다 얘는. 하고 타고 아이고 오 살았다. 오 살 수 있구나 여기. 그리고 일로 가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. 오, 저기 뭐가 있지? 뭐가 있는 것 같으면 또? 여기까지 날라왔어. 역시 이거였어. 이게 헬리콥터 지속 시간이 기니까 이런 빌드가 가능한 거. 오. 타고 찍고 오, 요 밑에 뭐가 있네? 밑에 뭐가 있으면 가보는 게 좋죠. 더 없죠? 아, 여기 숙여서 가야 되는구나. 이렇게. 타고 이렇게. 아, 이거를 주죠, 이제. 이거 반동을 쓸 수 있겠다. 이런 거. 이렇게. 갈 뻔했네요. 뭐 더 없고요. 오, 이런 반동을. 반동 잘못 탔다. 여기서 어? 뭐야?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? 나중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긴 한데, 나중에. 별로 가지도 않았는데 사진도 있어요.
이게 왜 있지? 뭐야? 이게 안 되네. 뭐가 있는 것 같은데? 뭐 라이프가 많아서 그냥 별짓을 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게 반동을 좀 잘 쓰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? 한번 다시 가볼게요, 저기. 어? 씨. 저 뭐 있는 것 같아가지고. 이게 반동을 타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. 굳이 반동 타겠다고 이러고 있어. 그냥 없는 건가? 아, 이거 죽을게요. 저 감옥에 있어가지고. 아, 이렇게 그냥 바로 깨고 가야 되는구나. 에이씨. 에라이씨. 오, 이렇게. 가운 이제 못 올라가네요. 오케이. 모스키토의 소나타. 이거는 뭐 특별히 뭐는 없는 것 같죠? 그냥 지나가는 스테이지? 아이고. 아, 이렇게 갈 수 있구나. 깔려 죽는 줄 알았어. 그리고 아주 그냥. 아, 마법사 놓쳤죠? 죽을게요. 마법사 놓쳐서 죽은 거고요.
여기는 그냥 이런 게 나온 것 같아. 팍팍팍팍팍팍팍. 얘네들 때려서 최대한 알 속에 해야 돼. 일단 찍고. 아이고 힘들어라. 얘는 그냥 빨리 가. 참 이것도. 아 이거 감옥은 없구나. 어 끝났네. 네 여기는 뭐 애초에 뭐 없는 거였으니까. 여기서 여기는 뭐 그거 없죠? 스피드락 없으니까 그냥 아 여기는 특징이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. 여기는 저기 올라가야 돼요. 이게 속도를 붙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오케이. 에이씨. 오케이. 찍고. 저기 히든이 뭐가 있거든요. 근데 저기 작아져야지 들어갈 수 있죠.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거 히든 찾았고 이제 이거는 여기서 일로 들어가서 감옥 깼고 타고 가야죠? 아 저기 뭐 있지 않나? 없죠?
하고 올라갈 수 있죠? 안 돼. 뭐 없네. 어, 그치. 스테이지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? 이게 원래 그 봉고일스에 있어야 되는 스테이지인데. 잘 봐야 돼요, 여기. 막 움직이는 거 있어요. 이거 밑에 가면 찔리죠? 그리고 여기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있어. 꼭 찍어야 되는데. 여기 찍고 가야 돼요. 사진 찍어 놓고 왜 요 스테이지에 딱 이거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. 그리고 일로 쭉 내려가서 타고 오케이. 오케이. 쭉 내려가고 그냥 죽는 게 더 빨라요. 사진이 찍어놨기 때문에. 여기는 또 오씨 여기가 좀 어렵지. 타고 그냥 좀 점프에만 충실하고 탔다가 오케이. 사진 찍고 그쵸?
뭐야? 오. 씨, 이런 게 있었군. 오, 여기, 아, 여기 내려가는 거 그거 뭔지 알겠다. 역시 이거였군요. 역시 이거였어. 오케이. 타고. 아, 또 뭐 생겼지? 어? 뭐야? 감옥이 왜 하나가 없지? 아, 맞다. 보스전. 보스전 감옥이다. 오케이, 그럼 감옥 닫겠네요. 여기서 이거예요? 이 방향으로? 되게 빨리 도네. 여섯 개. 오케이. 네 대밖에 없네. 여기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, 여기. 헐. 됐어요. 오, 이거 잘 뛰어야 돼. 오케이. 중계 이거 끝나면요? 여기 밴드랜드까지 하고. 끝! 여기 밴드랜드까지 하고, 이제 중계 갈게요. 어차피 오늘 이거 다 못해. 오, 여기 닫겠어. 그리고 여기는, 런니클립. 여기 감옥이 없거든요? 근데 여기는 일단 올라가 볼게요. 근데 여기가 여기서 이게 없어요. 그래서 못 가요. 그래서 네, 일단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네, 한 번에 올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해봤고요. 지금 여기 그 어차피 여기는 그 뭐냐 스프링 열려야지 올 수 있는 거고,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를 제가 지금 빼먹었는데 여기는 제가 나중에 뭐냐 그리고 이제 틱 마그넷. 네, 게임 세이브 됐죠? 그 다음에 혹시
아, 아직 감옥 50개 안 됐네요. 네, 넘어갈게요. 그러면 아직 지금 여기까지 이제 됐는데 오늘 밴드랜드까지 했다는 두 번째 영상까지 남겨놨고 이것도 근데 거의 한 시간 된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제가 이거 블루마우티는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,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저는 여기 그 이거 선물 박스 하나 빼먹었잖아요. 그래서 그거 위치를 알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. 네, 여기서 예, 일단 최대한 빨리 갈게요. 왜냐면 일단 요 스테이지가 아니야. 그래가지고 좀 최대한 빨리 갈게요. 사진 찍고 보험용으로. 네, 저 아까 그거 먹었죠. 아, 여기서도, 아, 보너스. 찍고. 여기는 일단 통과했고요. 네, 여기거든요. 일단은 최대한 끝까지 가야 돼요. 한 이제 이쯤일 거예요. 피 먹고 가자. 여기서 아까 제가 방송에서 여기를 빼먹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리기만 하다 끝났잖아요. 근데 여기를요 최대한 이렇게 최대한 멀리 점프를 하시면요 네 그러면 여기 선물함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보여드렸어요. 자, 이제 여기는 그냥 이제 좀 빨리 넘어갈게요. 피 끝. 네,
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닫겠죠? 네. 그러면 아 샵에서 네 새로운 아이템이 뭐 열린다. 네. 하여간 뭐 저는 이거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게 많이 있나 봐요. 저는 뭐 이렇게 뭐 튜닝하고 싶진 않는데 저는 딱히 뭐 튜닝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뭐 그 파워에 필요한 거 있잖아요.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갖고 있어요. 네. 아까 보셨지만 그 틱 마그넷 저는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아마 이런 걸 쓰면서 아마 퀘스트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그냥 보여드렸어요. 그래서 일단은 세이브가 끝났는데 뭐 일단은 제가 갈 수 있는 길까지는 아마 여기까지 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, 다음 영상 그 다음 방송 때 이제 제가 여기 블루 마운틴 공략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.